안쪽에 분명히 오, 네네네. 아, 네, 사고를 쳤네요. 일단 잠시 촬영을 좀 네,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좀 위험한데. 연평도에서 그동안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인데 저기 안쪽까지 한번 오늘은 네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벽이 막혀 있죠. 물이 지금 점점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. 자, 여기 일단은 물이 조금 더 빠져야 이 해안가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, 제가 늘 쓰레기를 줍던 곳은 바로 이 해안가입니다. 그런데 이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안쪽에 분명히 네, 사고를 쳤네요. 지금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인데 물이 조금 더 빠져야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욕심을 내서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위로는 뭐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이 막혀 있고 물이 좀 빠지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여러분 안쪽 보이십니까?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열평도에 왔었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입니다. 쓰레기를 찾아야 돼서 지금 무리하게 이 안쪽까지 들어와 봤는데 저기 멀리에 해안가가 펼쳐져 있죠. 쓰레기가 많은데 한번 저기까지 오늘은 가보겠습니다. 네, 이 뒤로 해안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제가 연평도에 쓰레기 주러 와서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장소입니다. 제가 지금 들어온 곳이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물이 빠져서 가능한 일인데 한번 네, 주워보죠. 지금 앞에 그냥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라인을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데 이것도 북한 쓰레기인 거고 그리고 여기도 북한 쓰레기이죠. 벌써 두 개나 있는데 자, 북한 쓰레기 맞죠? 딸기 요구르트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북한께 맞죠? 소고기 맛 즉석국수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에서 나온 거. 쓰레기가 역시 여기 많습니다. 이런 곳을 찾아야 북한 쓰레기를 또 찾을 수가 있네요. 신덕샘물. 네, 이게 온천 능라도 신덕샘물공장. 야, 이것도 맞겠죠? 진짜 맞네요. 초콜릿 단절기. 네, 야, 진짜 많습니다. 이 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. 네, 여기. 네. 향참의 단물. 이런 포장지도 있었네요. 락연 신규 가공공장. 평양시 락랑구역 두단동 향참의 단물입니다. 그럼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, 이거 제가 뭘 찾았는지 보이십니까? 이거 확실히 북한 것 같은데, 이거 네, 소주, 뚜봉 소주입니다. 평양 선흥 식료 가공사업소. 2020년 1월 6일인데 이 병이 되게 특이하고 이런 포장 디자인 처음 보는 건데 한눈에 봐도 북한 소주 병인데 이 위에 뚜껑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나요? 도토리랑 단삼을 넣었네요. 소주에다가 산을 넣었습니다. 브랜드가 진짜 재밌죠. 무봉입니다. 무봉이 김일성의 혁명 유적지 무봉 전작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평양에서 나온 소주. 이게 안 들어온 곳에 오니까 이런 것까지 찾게 되네요. 계속 해안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 절벽을 또 이제 넘어가야 이 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못 나가면 온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온 길이 저 해안가 절벽을 따라왔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는 민간인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북한 쓰레기가 굉장히 많네요. 이것도 북한 건가요? 이거는 아니네요. 이 절벽을 지금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절벽을 이제
넘어가야 하는데 갈 길이 있을까요?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왜냐하면 와 보이십니까? 오, 이 갈매기들이 알을 낳고 있는 곳이라서 와 이 들어가면 공격할 것 같은데 지금 곳곳에 아 네 엄청나게 많이 오 네 알을 낳는 시기라서 아 쪽으로 가면은 안 될 것 같네요. 네, 이 안쪽까지 한번 오늘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 지금 물이 계속 네,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안쪽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제가 지나온 길이 이 절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. 물이 빠졌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기 뒤에 낚시하는 한 사람 보이십니까? 저기 절벽 끝에 한 사람. 저기까지만 가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길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 절벽 넘어야 저기 사람 있는 것까지 갈 수가 있죠. 여기에 사람이 있죠. 아, 저 사람 있는 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향가 절벽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네, 이 반대편에 북한 땅이 보이고 있고 중국 어선까지 나와서 조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. 지금 어디가 북한이냐면 여기가 다 북한입니다. 이 배는 다 중국 배들이고요. 저 정도로 많이 중국 배가 나와 있는데 네, 중국 배가 조업하고 있는 네, 장면이고 그 뒤가 북한입니다. 자, 이 앞쪽으로 이제 이것을 넘어가야 됩니다.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면서 물에 결국은 빠졌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길이 좋은 편인데 정말 연평도 이렇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와 여기는 좀 무서운데 오우 네 절벽이죠. 지금 여기까지 물이 다 들어오네요. 간조라서 가능한데 일단은 네 자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우 네 야 이거 일단 잠시 촬영을 좀 네,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좀 위험한데 와 이 절벽을 넘어가야 저기까지 갈 수 있는데 아니면 지금 온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. 또 하나의 난간에 봉착했네요. 아 여기를 지금 어떻게 지나가야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아 네 야 여기가 제일 어우 근데 파도가 난 코스인데 아 일단은 오우 네 조심히 오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여기도 촬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절벽 앞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인 것 같습니다. 여기만 돌면 나가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나가지 못하면 지금 저기 보이는 곳까지 다시 반대로 돌아 나가야 합니다. 이게 진짜 여기서 못 가면 구조 요청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잘 빠져나가 보겠습니다. 정말 아쉽습니다. 여기는 도저히 못 건너가 있습니다. 지금 이거를 넘어서야 저쪽에 사람이 있는 곳인데 여기 파도가 너무 세서 이 절벽 밑으로 지금 떨어지면 진짜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어우 네 지금 저 정도니까 여긴 진짜 네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습니다. 아쉽지만 이 온 길을 저기까지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? 방법이 없네요. 우리 해병대 초소에서 중국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. 네 저게 바로 이 중국어선이 저기 앞까지 와 있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소리입니다. 네, 한국에서 듣게 되는 중국어인데 경고 메시지입니다. 제 뒤로 지금 용치가 보이는데 이 1년에 단 며칠만 이렇게 여기에 물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. 물론 서해안에 이제 간조와 만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지는
그런 단조가 1년에 한 며칠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해안가까지 오늘 들어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북한 쓰레기를 주울 수가 있었는데요. 그때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그나마 덕분에 오늘 제가 그동안 안 들어갔던 해안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.